만들고 공동주택 생활 통엔 소통이 약입니다. 이해하고 웃음 짓는 우리는 이웃입니다. 프랭클린은 전기를 발명했다. 저는 안 쓰는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다임러는 자동차를 발명했다. 전 저만의 자가용을 발견했습니다. 터리는 비닐봉투를 발명했다. 전 예쁜 재활용 가방을 발견했죠. 발명보다 위대한 발견. 미래를 위해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 스포츠의 김유리입니다. 끝나지 않은 아시안게임의 감동이 계속됩니다. 바로 오늘 장애인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식을 열고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성화를 옮겼는데요. 강화도 만이산을 시작으로 성화가 개막식이 열리는 문학경기장까지 잘 옮겨졌습니다. 이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한번 밝혀진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장애인 아시안게임 창설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번 대회가 단순히 규모나 양적인 면에서의 그런 성공만이 아니라 수준 있는 대회로 인정받길 기대하면서 생방송 머니앤 스포츠 시작합니다. 저희 머니앤 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분의 다양한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 또는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텐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i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인 스포츠. 먼저 오늘의 스포츠 현장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014 K리그 클래식이 이제 정규 라운드를 두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우승을 경쟁해야 하는 팀부터 상위 스플릿 진입을 노리는 팀까지 팀 간의 구도가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물론 K리그의 팬들도 묘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천축구 전용 경기장에서는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전북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정가영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정가영 리포터. 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가영입니다. 저는 지금 뜨거운 열기가 함께하고 있는 K리그 클래식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전북현대의 경기가 한창인 축구 전용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요. 인천은 최근 3연승을 하며 오늘은 4연승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하길 바라며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막바지에 따르는 K리그 정규 시즌. 잠시 후에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경기장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인데요. 흔히 국내 스포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융복합이 아닐까 합니다. 타산업과 연계했을 때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좀 용이하다는 스포츠 특징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스포츠 용품과 함께 스포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죠. 바로 스포츠 의류의 시장의 현황과 산업적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태 건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스포츠과학부 교수를 통해서 글로벌 스포츠 의류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글로벌 스포츠 시장 현황은 계략적으로 볼 때 잘 아시다시피 아디다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고 미즈노 일본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브랜드라고 제가 알고 있지만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과거에 스포츠 용품 그러니까 어떤 기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구들만 어떻게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는 이 의류 시장이 활성화되고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세계적 브랜드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가 첫 번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요건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자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형 어떤 큰 어떤 경기를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알려서 그게 이제 글로벌화된 그런 요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대적인 마케팅을 아주 대폭적으로 해서 전 세계 아니면 뭐 전 자국에서 알려진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으면 아마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외국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그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산 브랜드가 그렇게 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소비자들께서 좀 더 국산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스포츠웨어나 아니면 의류, 섬유 관련 종사자들이 그만큼 그 어떤 파급효과, 사회의 파급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저뿐만 아니고 아주 많은 어떤 연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아주 좋은 어떤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도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산 기능성 스포츠 의류 기업이죠. 애플라인드의 김윤수 대표를 유정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대표님, 애플라인드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1991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는 그 일본 수출만 전문으로 OEM으로 하던 그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뭐 데상트나 또는 타이틀리스트나 이런 곳에 저희가 OEM 수출을 계속 해왔는데 수출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좁아서 국내 내수를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글로벌 브랜드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애플라인드 기술력의 핵심과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세계 굴지의 회사들도 다 비슷한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의 특징은 일반 서큘러 니트가 아니고 트리코트라는 이런 소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재는 보통 이 공정, 생산 공정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재인데 저희는 남이 하기 어려운 소재만 골라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스포츠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이 스포츠 웨어 시장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시장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국내 브랜드가 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외국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것, 소비자들이요. 그래서 대부분 유통하는 분들이 수익성만 고려해서 개발하기보다는 외국 브랜드를 사다 파는 게 많고 또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도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종목 선수들 후원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네. 이 현황과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건지. 물론 지금 현재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대부분 골프, 체조, 빙상, 양궁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저희 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엘리트 선수들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꼭 컴프레션 웨어라든지 신체 근육을 잡아준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저희 옷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뭐 양학선 선수라든지 빙상의 모태범, 이승훈, 뭐 이규혁 선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궁에는 오진혁, 김보배 이런 선수들도 런던 올림픽에서 저희 옷을 안에 다 입고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를 육성하겠다. 이게 정부의 육성의 방침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시급하게 좀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수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늘 아쉽게 생각했던 점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등 큰 국제대회를 많이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잔치에서 한 번도 우리나라 브랜드를 홍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화학 섬유 기능성 소재를 만드는 기술은 세계 탑3 안에 들어간다고 저 자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더아머 같은 브랜드도 100% 한국 원단 갖다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기술력은 뛰어난데 큰 시장에서 마케팅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면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의 361도라는 브랜드가 아시아권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매스컴을 타고 홍보가 됐는데 무척 아쉽죠. 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기술력은 둘째고 마케팅만 잘하면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한 기술을 다 갖다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대표님, 업계 종사자로서 예. 어떤 해결책, 그리고 지원책,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 저희가 감독 코치들을 위해서 토시도 만들어서 보냈는데 결국은 착용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디다스가 후원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대회를 보니까 아디다스 어떤 페스티벌이지 이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라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국 마당에서 하는 대회에 자국 브랜드 하나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노출해서 글로벌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한 번도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지원은 그다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사후 관리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 국산 스포츠 브랜드, 국산 산업도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 이 국내 스포츠 의류 시장의 그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가치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얼마 전에 한국 스포츠 학회에서 발표를 요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스포츠 산업 발전과 일자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는 뭐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스포츠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 산업은 곧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이 잘 돌아가고 수익이 많이 나오면 훨씬 더 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스포츠도 발전하고 스포츠 산업도 발전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함께 창출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금년도 착공을 해서 원주 기업 도시에 저희 이제 물류, 건품, 연구소 등을 이렇게 크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대만, 유럽 시장에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훨씬 저희가 지금까지보다 퀄리티 모든 면에서 유명 브랜드하고 견줘서 절대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두드려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규모보다는 실질 퀄리티나 품질, 내실로 저는 승부할 계획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웨어 시장이 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연구개발 그리고 자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였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머니앤 스포츠. 이번에는 K리그 클래식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영 리포터. 네, 그곳 현장 소식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2대0으로 전북이 다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관계자분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래는요, 인천이 오늘 홈에서 4연승 거두려고 했는데 지금 살짝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3연승을 하고 오늘 4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연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갖거나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홈 경기장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2대0으로 지고 있지만 지금 남은 시간 저희가 무조건 잘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직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네. 인천과 전북의 상대 스코어를 보면요. 1무 2패로 살짝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인천이 현대를 상대로 해서 다음에 경기, 오늘 경기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에, 다음에는 한 경기 남겨져 있는데요. 그 다음 경기 임하는 각오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플릿 경기가 한 경기가 남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자, 우리가 이런 지금 관중이 많은 곳에서 열렬한 응원 속에서 선수단이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 여러분한테 승리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저희 경기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요.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아,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장이 가득 메워진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경기장 꼭 찾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이요. 오늘 다음에 남은 한 경기에서는 꼭 대승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정강 리포터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은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보는 화제의 인물 시간입니다. 이제 축구계에서 경기 기록 분석은요, 축구를 관람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참 재밌는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축구 비디오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이 외교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등 아주 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비디오 분석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기까지 이분의 역할이 무척 컸는데요. 상명대학교 스포츠 산업학부의 우일영 교수 모시고 비디오 분석 전문 분야의 미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스포츠 산업 전문가로서 그동안 스포츠 과학 분야에 많은 공을 들여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사업이 외교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무부의 이제 한 아센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센 국가는 동남아 연합기구 아닙니까? 연합기구 약칭인데 이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이제 문화나 경제 또 정치적인 협력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스포츠 분야를 이제 외무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선정돼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아시아 국가는 축구 경기력 향상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열애하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경기력 향상을 위한 비디오 분석 전문가 연수기 과정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국가든 상당히 관심을 가질 그런 어떤 네,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독특하면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록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영상 기술이나 IT 또 프로그래밍 등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상당히 강한 분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처음 도입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예,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2 한일 월드컵 우리가 이제 4강 신화를 만든 그런 대회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에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시피 하는 우리 히딩크 감독이 가장 먼저 도입한 부분이 바로 이제 비디오 분석관입니다. 아. 수석 코치로 해서 앞신 고투비라고 하는 비디오 분석관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 결과 4강까지 올랐다라는 것이 결국 비디오 분석에 대한 중요성 또 필요성을 많이 보여주는 예가 됐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우리나라 프로축구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또 다른 종목에도 이 비디오 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많이 활성화됐죠. 그런데 이제 1980년대쯤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미 비디오 분석이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IT 강국으로서 이 비디오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법 네. 부분이 앞으로는 또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수님께서는요, 현재 교수로는 물론이시고 한때 또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경기 분석이라는 게 이 현장의 선수들이라든지 경기력 향상, 지도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예, 제가 축구 선수를 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신문선 성남FC 사장이라든지 네. 또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저희 축구 동기입니다. 아, 네, 중고등학교 때 같이 네. 축구를 했었고 지금도 네. 이제 축구에 관련 정보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뭐 그 친구들은 잘 알아도 아직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 스포츠 산업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 개발이 불과 이제 4, 5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체육을 전공한 교수가 연구 총괄 책임자로서 그 국가 프로젝트 30억이나 되는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3년째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와 있고 또 그 성과물이 지금 이제 시판되면서 네. 상당히 반응들이 좋거든요. 네. 네,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이제 펼쳤고 또 스포츠 산업 하지만은 사실 스포츠 산업에 어떤 기술들이 그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 체계를 좀 더 그 구축을 하고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연구 사업을 또 저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무부 사업뿐만이 아니라 네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스포츠 산업 CEO 과정을 또 개설을 해서 지역 사회에 스포츠 산업을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고급 인력을 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희 상명대학교가 이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요. 그 외교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참 독특한 사례인 것 같거든요. 말씀 중에. 그런데 이번 교육 과정이 외교적으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로 본다면 상당히 로망이죠. 네. 예, 대한민국에 가서 한번 연수를 받아보고 싶다. 또 대한민국 축구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또 대한민국 스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사업은 이 동남아 국가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우리 한국이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동남아 국가에 이제 팀을 2부 팀을 그 출전시키면서 리그를 점점 그 잠식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지도자들 또 경기 분석 능력을 가진 전문 유능한 지도자들을 연수를 통해서 배출한다면 네. 그것은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친한국적인 동남아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스포츠 또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정말 워낙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셔서 눈코 뗄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국 스포츠 과학 기술 포럼 사무총장까지 또 맡고 계시네요. 예, 네. 어떤 단체고 앞으로 활동 방향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예. 한국 스포츠 과학 기술 포럼은 사실 그 전신은 스포츠 산업 기술 포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산업 관계자들 또 네. 스포츠 산업체 그리고 이제 체육을 전공한 교수님들 또 공학을 전공한 교수님들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그 영세한 스포츠 산업의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술을 개발해서 좀 보급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모임이 결성이 됐고 그것이 이제 불과 한 3, 4년 전에 스포츠 과학 기술 포럼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됐죠. 그건 보다 폭넓은 스포츠 발전을 위한 그러한 과학기술 포럼에서 역할을 하자는 차원에서 네. 현재 그 장보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그 유능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이제 200여 개나 되는 그 아주 우량한 산업체들이 회원사로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 이 포럼에 대한 의미가 더 크고 또 앞으로 또 기대되는 바 또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저희 머니앤스포츠 화제 인물의 공식 질문이에요.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치를 했었고 또 다양한 그 국제 스포츠도 유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글로벌 기업을 만들지 못했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 산업이 영세하다라는 것은 지금 말로만 계속 외쳤지만 실제로 네. 어떤 행동적으로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나 또 그런 힘을 주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정부에서 지금 스포츠 산업 기술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을 위한 그 정부 지원 자금을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 미만인 스포츠 산업체에 20명, 30명 이상의 어떤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네. 우리가 글로벌 그런 기업도 만들어지고 브랜드도 만들 수 있다. 더불어서 이제 그것을 양성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이런 것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니 앤 스포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네.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이게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머니 앤 스포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과
정부의 정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스포츠 산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다면 네. 상당히 좋은 또 정보를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사명감이 드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스포츠학부의 오일영 교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인 스포츠. 다시 한번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연결해볼까 하는데요. 정가영 리포터. 네, 현장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금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인천 유나이티드의 서포터즈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는 아쉽게도 졌지만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북이 닭공이라는 트렌드를 달고 축구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전북이 좋은 수비를 통해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던 거라 생각합니다. 인천은 전북의 수비를 아쉽게 못 넘어서 아쉬운 경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럼 인천 팬분으로서 이번 시즌 인천의 활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시즌은 롤러코스터, 뭐 못했다, 잘했다 이런 경기를 계속 보여줬는데요. 팬 입장에서는 언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는 재밌었지만 다음 시즌에 쭉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천의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정말 극악의 성적을 보여주셨는데 자신감을 잃지 않고 후반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 시즌에 시민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서 인천의 위상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천은 4연승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2-0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정가영이었습니다. 네, 정가영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제52회 대한민국 체육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체육 분야 시상식, 제52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이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인물들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상자로는 경기상의 이상화 선수, 지도상의 최규동 광주체육중학교 교사, 공로상의 정동구 체육인재육성재단 고문 등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요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대회장이죠. 제4회 아시안 요가 스포츠 챔피언십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의 대한민국 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의 요가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대회는 요가 수련의 한 극을 함께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국내 요가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회 홍보를 통해 요가의 이미지를 선점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가 챔피언십이 문화 페스티벌, 요가 문화 페스티벌로 강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가가 단순히 이제 아사나 챔피언이 됐다고 해서 뭐 이슈가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파스처에서 다른 것들이 많겠죠. 그 요가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 그리고 그 좋은 요가들이 다시 또 대중에게 전달되는 축제, 전달의 그 소통의 방식,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요가연맹 17개국과 전국 요가연합회 회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하나 대회를 했다고 해서 꼭 체육이 한정짓는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체육도 체육, 철학, 생리학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가도 아사나가 스포츠 분야의 한 분야로 되어 있고 요가가 의학이나 그다음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면에서 다방면으로 요가의 주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외부로 알리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다이어트나 여성들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각 매장들이 있고 그런 매장의 인원들이 좀 더 바른 요가를 전달받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요가에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그 KYF 쪽의 목표이기도 하고 국민생활체크 전국 요가연합회에서도 그걸 목표로 삼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스포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누고 친해지고 정들고 공동주택 생활 통엔 소통이 약입니다. 이해하고 웃음 짓는 우리는 이웃입니다. 프랭클린은 전기를 발명했다. 저는 안 쓰는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다임러는 자동차를 발명했다. 전 저만의 자가용을 발견했습니다. 터리는 비닐봉투를 발명했다. 전 예쁜 재활용 가방을 발견했죠. 발명보다 위대한 발견. 미래를 위해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세요. 비거리킹 리믹스에 주목하라. 놀라운 비거리에 들어오.